날씨 좋다, 그지? 여기 너무 예쁘다. 집 앞에 호수가 있네. 그런 예쁜 호수를 두고 세상에. 너무 예쁘다. 물이 많이 빠졌다, 그지? 안 와봤나? 아니, 와봤어.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오리도 있어, 오리. 아빠 가운데 보여? 오리다, 저거? 좋아. 같이 나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 어, 날씨 진짜 좋아. 슬슬 힘들기 시작하네. 아, 진짜 약간 후회한 것 같아. 아까 1m였는데 지금 3m가 되고 있네.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맞아. 근데 다 정적인 거리가. 미쳤어, 아니, 행군하는 것 같아. 상기 됐어. 얼굴 왜 빨개진 거야? 힘들어 이제. 계속 효인 씨는 솔톤이잖아, 목소리가. 네. 할래? 춤이, 일로 와봐.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걸려서 넘어지는 거. 넘어지면 좀 심한데? 아, 넘어지셨어. 아, 돌뿌리에 걸렸어. 어머, 너무 오랜만에 걸으셔가지고. 춤이, 일로 와봐. 뭐 한 거야? 저 돌이 나를. 아, 예, 스타일 다 구겨질 뻔했어, 지금. 우와. 여긴 헬스장이다. 여긴 헬스장이다. 어, 이 기둥이 막 흔들려. 뽑히는 거 아니지? 안 뽑혀. 그냥 저러면서 장난치면서 대화하는 거죠. 자세 너무 안 좋다. 아, 힘들어. 이제 가자. 아, 이제 가자. 뭐 몇 바퀴 돌았다고. 아, 미소 봐. 아이고. 가자. 아니야. 호흡을 고르면서. 흔들리지 않고. 조금만 더 걸어. 오. 조금만 더 걸어.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가자. 그래, 천천히 걸으면서. 그래, 수영 가자. 그래, 수영 가자. 저기 가볼까? 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 그래, 가자라고 또 해주시네. 와. 뭐 하노, 고슈니. 아, 노력한다. 준석 씨 노력하시네요. 정말 많이 노력한 거죠, 준석 씨는.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서 뭐 의아했던 것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좋았죠. 기분 좋았어요. 와, 진짜 되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진짜로?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걸을 땐 코로 호흡하래, 코. 입 다물고. 운동선수인데 왜 이렇게. 조금만 좀 자제하면 너무 좋은데. 조금만 자제하래. 뭐. 내가 보다 어윤 씨 이거는 약간 숨 쉬라는데 왜 숨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건요. 부인 얘기를 그만큼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 얘기도 아니거든요. 네. 맞아, 맞아. 코로 숨 쉬고 있어? 코로 숨 쉬고 있어? 물어봐. 아, 당연히 숨을 쉬지요. 또 이러다 금방 더워지겠지? 그치? 야, 대꾸 잘해주시네요. 대답 잘해주세요. 표정 읽으시죠. 표정은 맛이 갔어.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10조원일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대화도 한 것 같고 밥을 이제 집에서 먹으면서 와이프가 조금 하자는 대로 했고 그리고 뭐 시작도 이제 뭐 산책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좀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네, 10점일 것 같습니다. 어, 10점일 것 같다. 10점 만점? 본인이 또 얼마나 만족해요, 저러면. 이제 가자. 오, 와. 이제 가야지. 어? 이제 가야지. 갑자기 약간 먹구름기가 또 오는데. 아, 수업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기서 운동도 하고 뭐 다 했잖아. 어? 이거. 아니, 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았으니까 나 이제 좀 이따 수업도 해야 되고. 아니, 이거 갖고 힘들면 어떡해. 힘들어. 가자, 빨리. 빨리 가자. 아니, 얘도 감질나겠다. 빨리 가자, 빨리. 뭐 하러 왔어? 가자, 이제. 뭐 하러 나왔어, 그럼? 가, 빨리. 와,
아, 조금 전까지 잘했던 거 다 이제 무너졌어요 지금. 그럼 빨리 가, 빨리 가 여기서 지금 무너졌어.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아 힘들어. 아. 아. 왜 왔대니 아빠 고시용아. 아. 응? 너희 아빠 왜 나와줬대 같이? 집에 갈 때는 걸음이 빠르시네. 간다. 어이? 아, 어? 저... 홀로 간다고? 네. 혼자서요? 아 원래 모드가 나오네요. 아, 간다. 아, 와이프는 제발 혼자 두지 말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어. 창문을 그래도 내렸네. 간다. 어머 어머. 아 진짜. 아이고. 아유 저거 저렇게 쑥 가면. 정말 놀랍게도 신랑의 한 바퀴는 정말 그 호수 한 바퀴, 공원 한 바퀴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 생각하는 차이가 이렇게도 좁혀지지 않는구나. 돌이켜보면 계속 아쉬운 거 투성이네요. 100% 만족은 사실 힘들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너무 많이 바라면 사고나요.